자, 오늘 구매하러 온 차, 벤츠 스마트 전기차 모델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리뷰하자 TV입니다. 오늘은 자동차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아니 지금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뭘 또 보러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특별한 자동차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. 오늘 보러 갈 차량은 벤츠 스마트 전기차 모델입니다. 스마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비에 있겠죠 여러분. 연비, 벤츠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준으로 완충 시에 100에서 120km 정도 네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출퇴근 거리가 약 65km 정도 됩니다. 65km 정도 되면 왕복을 하고도 남는 거리죠. 왕복을 하고도 남는 거리이고 이제 스마트 같은 경우에 완전 충전을 하면 한 2,000원 정도의 전기 충전비가 듭니다. 그 2,000원으로 10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. 굉장하지 않습니까?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이 약 25만원 가량 듭니다. 경차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.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지 않고, 두 번째, 엔진오일을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에서 훨씬 저렴하고, 기름 대신 전기를 충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보다도 연비가 좋아요.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여기는 일산에 있는 JNJ입니다. 자, 오늘 구매하러 온 차, 벤츠 스마트 전기차 모델입니다. 차는 이렇게 있고요. 매트 그레이 유광 색깔입니다. 아직 등시보는 구간도 구매하기 힘든 매트 그레이 색깔입니다. 자,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 시트는 직물 시트고요. 이렇게 천장은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. 33,843km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. 블록박스 하나 있고 문을 열고 잠그는 것 끝입니다. 따라던지 좀 이런 기능은 추가로 이제 부착을 해야 됩니다. 유리를 올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추가로 여기를 이렇게 잠깐 내려주시면 짐칸 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. 네, 전체적인 차량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. 좋습니다. 네,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